안녕하세요. 신디 인 LA의 신디예요. 오늘은 비버리 힐즈의 에르메스 매장을 한번 가볼 텐데요. 에르메스를 간만에 와서 그냥 이것저것 소소하게 구경해 보려고 해요. 여름에 할 만한 약간 볼드한 귀걸이를 찾고 있어요. 우선 패션 주얼리 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 귀걸이는 어떤가요? 데일리로 하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귀걸이는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레디 투 웨어랑 슈즈 섹션 한번 둘러보기로 했어요. 기존에 보던 디자인들이 많이 보이고요. 이 파머사 샌들이 여름에 신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엑스트라 샌들도 여름에 신기 괜찮을 것 같고요. 다양한 색상을 볼 수 있었어요. 요 은색도 여름에 시원해 보이죠? 캘리포니아 특히 LA 쪽은 여름에는 정말 더워서 막힌 거는 거의 못 신게 되고요. 샌들 특히 앞에 뚫린 그런 샌들들을 주로 신게 되죠. 이런 엘프 샌들도 여름에 약간 멋내기용으로 신기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도 통굽이라 편해 보이죠? 롱부츠랑 운동화 섹션도 보이는데요. 저는 여름에는 롱부츠는 도저히 못 신을 것 같고요. 운동화도 사실 에르메스 거는 그렇게 예쁘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샤넬에 비하면 가격이 좋은 것 같아요. 이 트레일 스니커스 컬러는 이쁜 것 같아요. 그럼 레디 투 웨어 섹션 한번 둘러볼까요? 여름 컬러들이 많이 보이고요. 봄 시즌 컬러들도 좀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FW 시즌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 수영복 어떤가요? 한번 입어볼까 하는데 고민되네요. 노란색과 빨간색, 핑크 조합도 나름 상큼한 것 같아요. 이 티셔츠도 상큼하네요. 에르메스 특유의 기하학점 무늬 티셔츠도 보이고요. 다른 컬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뉴트럴 컬러들이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여름에는 사실 톡톡 튀는 상큼한 컬러들도 괜찮지만 이런 기본 뉴트럴 컬러들은 여기저기 매치하기 괜찮겠죠? 이 레더 원피스 정말 예쁘죠? 가격은 왠지 1,000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블랙과 화이트 톤의 옷들도 보이네요. 저는 에르메스 레디 투 웨어는 아예 뉴트럴 톤으로 가거나 아니면 오렌지 컬러 등등을 같이 매치해서 입는 것도 이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블랙 톤으로 쭉 보이네요. 블랙 레더 재킷도 이쁘고요. 굉장히 시크한 느낌이 많이 들죠? 오렌지랑 레드 톤도 보이죠? 저는 오렌지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화이트랑 오렌지, 레드 등을 섞어서 입으면 상큼해 보이겠죠? 딱히 마음에 드는 레디 투 웨어를 찾을 수 없어서 그냥 요 라운지 팬츠랑 수영복을 한번 입어보려고 해요. 사실 수영복은 이 노란색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색밖에 없다고 해서 한번 같이 입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실버 주얼리들인데요. 목걸이가 상큼하게 여름에 하기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신디 인 LA의 신디예요. 오늘은 제가 에르메스 매장에 가서 최근에 구입한 소소한 언박싱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아이템은 주얼인데요. 실버 주얼이고요. 여름에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실버 주얼이 링 스타일 귀걸이고요. 여름에 하면 약간 시원한 느낌으로 여기저기 약간 포인트로 살짝 볼드한데 근데 또 무겁진 않아요. 되게 가벼운 스타일의 스털링 실버 소재의 링 귀걸이고요. 한번 제가 착용해 볼 테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귀걸이는 여름에 굉장히 여기저기 드레스라든지 여름 옷에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의 캐주얼한 스타일의 링 귀걸이고요. 이 귀걸이의 이름이랑 가격 알려드릴게요. 귀걸이 이름은 룹 이어링 미디엄 사이즈고요. 미국 달러로 600불이고요. 굉장히 캐주얼한 스타일이고 가벼워요. 링인데 무거우면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가벼워서 여기저기 매치해서 착용하기에 괜찮은 그런 귀걸이고요. 다음 거 언박싱 해볼게요. 네, 이 컬러는 거의 살색에 가까운 굉장히 뉴트럴 컬러고요. 이게 뉴 시즌 컬러인데 컬러 이름이 그라나이트 로즈라고 해서 살짝 톤 다운된 살색 로즈 컬러? 살색과 갈색과 로즈의 중간 컬러. 살짝 오묘한 컬러인데요. 이렇게 제 살색이랑 거의 비슷한 색이라서 어떤 아웃핏을 입어도 어떤 옷에도 어울리는 그런 컬러라서 여기는 사실 캘리포니아는 가을 겨울에도 신기 괜찮거든요. 올한을 특별히 발이 시리거나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가을 겨울 아웃핏에도 어느 정도 맞춰서
3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38 사이즈가 제 정 사이즈 245에서 250 정도 거의 250이 가까운 예, 사이즈고요. 요 사이즈가 저는 오라인이 잘 맞더라고요. 왜냐면 제 정 사이즈로 가면 여기가 짧아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발이. 그래서 38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그라나이 로즈 컬러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뉴트럴 컬러로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예요. 마지막은 이것도 사실은 오란 샌들이에요. 오란 샌들인데 희귀한 약간 구하기 힘든 그런 소재와 컬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매장에서 구매를 하려고 다른 컬러로 웨일리스트로 걸어놨는데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봤더니 제가 딱 원하는 컬러가 마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이즈보다 살짝 반 사이즈 작게 샀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열어서 한번 신어보고 맞는지 보겠습니다. 언박싱 해볼까요? 바로 굉장히 특이한 컬러예요. 짜란! 오렌지 컬러의 오란 양털 샌들이고요. 이게 실물을 보면 정말 예쁜데요. 사실 에르메스 하면 오렌지 컬러가 대표 컬러잖아요. 이렇게 오렌지 컬러 박스처럼 예. 그래서 옷도 일부러 제가 오렌지 컬러로 오늘 맞춰서 입었는데요. 예. 그래서 꼭 이 옷에 맞춰서 오렌지에 오렌지 이렇게 톤온톤으로 맞춰서 신어도 되는데 그냥 화이트 드레스라든지 여름에도 사실 양털이 살짝 덥다고 발에 땀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양털이 여름에는 그렇게 덥지 않고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리고 여기는 캘리포니아 LA 쪽이라서 이렇게 오픈된 거를 겨울에 신어도 그렇게 추운 느낌이 아니거든요. 발도 안 시리고 그래서 겨울까지 쭉 신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컬러는 실물로 보면 정말 이뻐요. 예, 양털 컬러가 제 스킨톤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예, 이 오렌지색이 좀 이런 양털 중에서는 칙칙한 검은색보다는 이런 약간 팝 컬러를 선택해 주시는 것도 이쁠 것 같아요. 여기도 너무 이쁘죠? 어떤가요? 로즈 그라나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660불이었는데요 이 오랑 같은 경우에는 200불 정도 더 비쌌어요. 860불이고요 660불, 860불, 200불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양털이니까 좀 더 가격이 비싸겠죠. 두 가지 컬러로 가을, 겨울까지 저는 신으려고 하거든요. 여기저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요. 귀걸이도 예쁜가요? 예, 이 세 가지 구매를 이렇게 했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즐겁게 보셨길 바라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봬요.